그냥 먹어도 맛있는 키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키위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식빵을 준비해 테두리를 잘라준 뒤 밀대로 밀어 얇게 펴줍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그리크 요구르트와 꿀을 차례로 발라준 뒤 키위를 올려 돌돌 잘 말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자른 뒤 꼬치에 꽂아주면 아이 간식으로 좋은 키위 롤 샌드위치 완성! 아, 입 진짜 크다! 진짜 맛있어. 오, 다행이다. 준이가 좋아하는 식빵이랑 엄마가 키위랑 이렇게 돌돌돌돌 말았어. 엄마 이거 다음에 또 해. 또 할까? 응. 알았어, 알았어. 추석에 가족과 함께 골드키위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명절 음식과 함께 먹기 좋은 두부를 활용한 키위 샐러드인데요. 먼저 손질한 골드키위와 순두부를 같은 두께로 잘라줍니다. 그런 뒤 두 재료를 번갈아 가면서 예쁘게 올려주는데요. 명절 음식이 기름기가 많고 칼로리가 높잖아요. 카프리제를 만들어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뿌려주면 간단하지만 맛있는 골드키위 두부 카프레제가 완성됩니다. 아이도 어른도 모두의 입맛에 잘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먹기 딱 좋겠죠? 맛있어요. 게다가 이 키위가 명절 연휴로 지친 몸과 마음에도 도움이 된대요. 명절에 음식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 피곤하고 지친데 골드키위가 비타민C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챙겨 먹다 보니 좀 덜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골드키위 100g당 비타민C는 152mg 들어있습니다. 추석에는 명절 스트레스나 무기력증과 같은 명절 후유증을 겪기가 쉬운데요. 골드키위 속 비타민C는 정상적인 뇌 기능을 돕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 활기에 도움이 됩니다.